2017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지난 5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2017 소비자의 선택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축제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3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어랜드 항공과 LH 드론웍스 운영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팔만 대장경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렸던 2017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지난 5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 축전은 지난달 20일 개막해 17일간 진행됐는데 당초 목표로 세웠던 관람객 7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총 100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대장경 진본 8점이 전시되고 다채로운 공연과 학술,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호평을 받았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축전 기간 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중국 기예단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축전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되고 우수 자원봉사자와 스태프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8만 대장경 축전을 마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잘 보존하고 지켜서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장경 축전을 해마다 어떤 전시라든지 이런 것에서 대장경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올 대장경 축전은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발자취와 우수성을 되새기고 해인사 소리길 등 합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올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2017 소비자의 선택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축제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상은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데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커 수상의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은 지난 2011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 행사에서는 8만 대장경을 콘텐츠로 다양한 전시, 학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상을 계기로 우리 역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3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군수 제출 의안 34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36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김성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쓴 자원봉사자들과 군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군의회에 제출된 안건들을 꼼꼼하게 심의해 주민복지 향상과 건전 재정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어랜드 항공과 LH 드론웍스 운영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론웍스는 토지주택공사가 관련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브랜드로 드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체계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합천군과 에어랜드 항공은 합천 항공스쿨을 드론 교육 현장 실습 장소로 제공하고 이착륙장과 기타 시설 이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는 드론 교육 수행 결과를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드론 교육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전국의 산들이 울긋불긋 고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야산 단풍도 10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짙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색 빛깔 단풍이 곱게 물든 가야산. 신라말기 최치원 선생이 말년을 보냈다는 농산정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낙하담 등
가야산 19경 중 16경이 홍유동을 따라 줄지어 있습니다. 홍유동 계곡은 가을 단풍이 너무 붉어서 흐르는 물조차 붉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계곡길을 따라 조성된 해인사 소리길은 지친 마음을 씻어내고 깊은 사색을 하기에 그만입니다. 소리길에서 풍광을 즐긴 후 해인사에 도착하면 세계 문화유산인 장경판정과 1200년 만에 복원된 어수정도 만날 수 있어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황매산은 전국 최고의 철쭉군락지로 유명한데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지금은 은빛 억새 물결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해발 900m에 펼쳐진 억새평원은 봄철 철쭉 못지않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는 오후가 되면 새하얀 억새 군락지와 붉은 석양이 대비돼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형형색색의 오색 단풍과 잘 조성된 등산로 등도 매력적입니다. 여기에다 합천 황매산 군립공원은 산 중턱인 해발 800m 고지에 조성된 주차장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해 어린이는 물론 노약자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7 안전한국훈련이 지난 2일 합천군청과 영상테마파크에서 실시됐습니다. 먼저 군청회의실에서는 실 과장과 사업소장,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창원 군수 주제로 토론 기반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영상 테마파크 내 전쟁 세트장에서는 지진 발생에 따른 실제 훈련이 실시됐는데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관 사회단체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달 26일 고령군의회를 초청해 상호교류 활성화와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령군의회는 이영희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직원 등 15명이 참석해 합천군의회와 지역 상생발전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가야산 단풍과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그려낸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이뤄진 고령군의회 초청에 대한 상호교류 차원에서 열렸는데 대장경 축전 기간에 개최돼 성공적인 축전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7회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가 지난달 27일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행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하창원 합천군수, 김성만 합천군의회 의장 등 모두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축산발전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수여와 비전 퍼포먼스 등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축종별 우수축산물 시식회와 함께 할인 판매 행사도 열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11회 합천군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8일 합천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해당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개회식은 일회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하반기 새합천 미래농업대학이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됩니다. 식품가공 심화반은 매주 화요일, 딸기재배 전문반은 매주 수요일 운영되며 교육장소는 기술센터 3층 교육장입니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어려운 가정 합동결혼식이 12월 8일 진행됩니다. 홀례 인원은 10쌍 20명으로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